젊음의 열기로 가득한 신촌 대학가는 언제나 활기로 가득하죠.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는 이곳에도 여전히 시간이 멈춰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세월의 풍파 속에서 자리를 지켜온 오래된 가게들인데요. 젊은이들에게는 레트로 열풍을 타고 트렌드를 확장하는 공간으로, 중장년층들에게는 과거의 흔적을 마주하는 장소들입니다. 세대 공감과 감성을 자극하는 신촌의 오래된 가게 7곳을 함께 살펴볼까요? 첫 번째 소개드릴 장소는 신촌에서 가장 오래된 원두커피 전문점 미네르바입니다. 화려함이 가득한 신촌 골목가에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간판이 보이는데요. 이곳은 1975년 개업한 신촌 최고의 원두커피 전문점입니다. 서울 100년 가게로 선정된 곳인데요. 현재까지도 오픈 당시 인테리어와 커피 추출 방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카페에 들어서면 바닥과 천장 모두 나무로 되어 있는데요. 오로지 세월만이 연출할 수 있는 분위기에 압도됩니다.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은 커피 맛과 인테리어 속에서 옛 시절을 추억하기 위해 방문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고풍스럽고 편안한 분위기로 모든 세대를 아우르며 젊은 세대에게도 낭만의 장소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격자무늬 창 사이로 쏟아지는 햇살과 나뭇잎의 흔들림마저 낭만적으로 다가옵니다. 오래된 역사만큼이나 각종 매스컴에 등장하였네요. 커피를 내려주시는 사장님의 어깨 너머로 보이는 장비 속에서도 미네르바 커피의 역사와 숨결이 느껴집니다. 원두커피 전문점이라는 타이틀답게 다양한 원두와 추출 방식이 눈에 띕니다. 스페셜티와 다양한 브루잉 커피가 유행하는 요즘과 잘 어울리는 장소입니다. 소박한 분위기에 위로받을 수 있는 미네르바였습니다. 두 번째는 신촌의 대표 노포이자 민주항쟁의 아지트 헤드라입니다. 서울시 오래가게로 선정된 곳으로 80년대 민주화운동 당시 운동권 학생들의 쉼터이자 아지트였던 곳입니다. 일대 사장님이 작고한 뒤 역사 속으로 사라질 뻔했지만, 현재 사장님이 가게를 인수해 나서며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개업 당시부터 있었던 낡은 탁자와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벽지에는 그 시절 감성이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대표 메뉴는 최루탄 해장라면인데요. 최루탄을 맞은 것처럼 눈물 콧물이 나올 만큼 맵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맵기를 조절하여 먹을 수 있습니다. 곳곳에 사진들이 그 시절 역사를 증명합니다. 각종 방송과 유튜브 등에 출연하여 많은 세대들이 찾아오는 명소가 되었는데요. 라면 외에도 계란말이, 조개탕, 제육볶음 등 다양한 메뉴를 판매합니다. 시간이 멈춰있는 회드라였습니다. 세 번째는 찬란한 순간을 담아온 미도 사진관입니다. 신촌역 1번 출구에서 현대백화점을 조금만 지나오면 노란 간판이 눈에 띄는 사진관이 나옵니다. 1967년부터 문을 열어 많은 이들이 젊음을 담아낸 사진관으로 2018년 올해 가게로 선정되었습니다.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 자리에서 운영해온 만큼 빛바랜 사진들이 세월을 대변하고 있었는데요. 사회생활의 첫 시작과 사랑하는 사람과의 소중한 시간을 담아낸 사진들에서 설렘이 느껴집니다. 지금 같은 보정 기술이 없던 시절 특수 렌즈를 제작하여 얼굴형을 보정해주는 기술로 유명했으며, 항공사 합격자 40%가 미도 사진관에서 사진을 찍은 해가 있었을 만큼 승무원 사진관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보급화된 카메라와 휴대폰으로 시대가 변했지만 고유의 매력을 살리는 오랜 노하우와 경험은 변함이 없습니다. 역사의 현장 속에서 찬란한 오늘을 남길 수 있는 미도 사진관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청춘들의 이정표 독수리 다방입니다. 1971년 음악 다방으로 시작하여 신촌을 대표하는 만남의 장소로 이정표 역할을 한 곳입니다. 소설가 성석재, 시인 기형도 등 많은 문인들의 단골집이기도 하였는데요. 커피 브랜드들의 등장으로 2005년 문을 닫았다가 8년 만인 2013년에 재개업하여 3대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연세대학교 정문 앞 빌딩 건물 8층에 자리하고 있고, 겉모습에서 옛 모습을 찾기 어렵지만 독수리 다방의 문화는 여전히 계승하고 있습니다. 매장 입구에는 핸드폰도 인터넷도 없던 시절 메신저 역할을 하던 게시판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습니다. 공부하고 토론하고 생각할 수 있는 대학 도서관을 모티브로 하여 앤틱함과 세련된 분위기의 편안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독수리 다방은 3개의 공간으로 나뉘어 있는데요. 독방은 면학 공간으로 책을 읽거나 공부할 수 있는 자리이고,
수방은 휴식 공간으로 일반적인 카페와 같은 분위기입니다. 모임 공간인 리방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3인 이상, 5인 이상 사용 가능한 방이 있습니다. 연세대학교와 창천교회가 보이는 분위기 좋은 테라스도 있습니다. 여전히 독수리다방의 자취를 발견할 수 있는 메뉴들이 있고 주문한 음료를 다 마시면 블랙커피를 리필해주는 것도 매력적입니다. 소통을 이어가는 독수리다방이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국내 1세대 헌책방, 공씨 책방입니다. 신촌역 1번 출구에서 신촌대로를 따라 5분 남짓 걸으면 초록색 간판 아래 수북히 쌓인 책들이 반겨주는 책방이 나오는데요. 이곳은 2013년 서울시 미래유산으로 선정된 곳입니다. 국내 1세대 헌책방이며 2대째 가업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1972년 서울 회기동을 시작으로 청계천, 광화문을 거쳐 현재 위치에 자리 잡았습니다. 창업주인 공진석 씨는 책이 들어오면 모두 읽고 나서야 손님에게 판매할 정도로 책과 글에 애정이 많았고 손님들에게도 적절한 책을 추천해주어 단골도 많았습니다. 책을 매개로 대학생부터 작가들까지 만남과 토론의 장으로서 역할도 했는데요. 공씨 책방의 47년은 단지 흘러간 긴 세월이 아니라 이 도시의 역사입니다. 오랜 시간 지식과 추억을 공유해온 장소답게 여전히 단골들은 이곳에서 보물을 발견합니다. 헌책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과거와 현재를 연결해주는 듯한 느낌마저 듭니다. 보기 힘든 LP판과 CD도 책장을 가득 채우고 방대한 중고서적들이 켜켜이 쌓여있는데요. 가히 헌 교보문고라는 별명과 어울립니다. 시간이 켜켜이 쌓여있는 공식 책방이었습니다. 여섯 번째는 신촌의 터줏대감, 홍익문고입니다. 신촌역 3번 출구에서 나오면 바로 보일 만큼 접근성이 좋은 곳인데요. 이 때문에 약속 장소의 대명사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1957년 리어카와 판잣집에서 헌책을 판매하여 홍익책방으로 시작하였으며 1978년 현재의 위치로 이전하였습니다. 홍익문고는 2014년 서울시 미래유산으로 선정되었는데요. 최근 리모델링하여 겉모습에 변화가 있지만 추억과 문화적 가치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대형 서점과 온라인 서점, 전자책의 등장과 신촌 일대 도시 환경 정비 사업으로 사라질 뻔한 위기를 겪었지만 여전히 자리를 지키며 건재한 모습입니다. 현재는 창업주의 아들이 가게를 이어 운영하고 있으며 대학생들에게 인기 많은 수험서를 비롯하여 베스트셀러, 신간도서 등 테마 코너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귀여운 펜시용품을 구매하기도 하고 인터넷 서점에서 느낄 수 없는 책을 골라보는 재미로 데이트를 하고 친구와 소소한 시간을 보내기 좋습니다. 시간을 이어가는 신촌의 터줏대감, 홍익문고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인의 솜씨가 전해지는 연희사입니다. 연세대학교 정문 앞 빼곡한 빌딩 사이 얼굴을 내밀고 있는 연희사의 간판을 볼 수 있습니다. 연희사는 1972년 개업하여 병원 의류와 유니폼을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곳으로 100년 가게로 선정되었습니다. 좋은 가운을 입어야 좋은 의료인이 될 수 있다는 경영 철학을 가지고 원단과 부자재를 직접 구매하여 사용합니다. 매장은 소규모인데요. 잘 정돈된 작업대와 재료, 샘플들 사이로 작업자들의 노고와 성실함이 느껴집니다. 병원, 협회, 학교 등의 마크들이 세월을 입증합니다. 시간이 지나도 그 자리 그대로 맞이해주는 오래된 가게에서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